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구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자,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오늘도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우리 오늘은 너무 슬픕니다. 슬픈 날입니다, 오늘. 아, 그 탈북 그 기순자 아니, 그, 강제 추방했죠. 보니까 22살, 23살, 그, 20대 청년이던데, 20대 같으면 북한, 군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 20대 남자면 보통. 일부 보도는 그 북한군 복무 경력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군 예. 제가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게, 북한이 통상 10년을 군대를 가니까, 네. 뭐, 저기 10대 후반에 가서 갔다 하더라도, 저기 한 25살까지는 군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들은 탈북한 군인인데, 군인을 갖다가 지금 강제로 북송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깜짝 놀란 게, 안대를 가리고, 아, 눈을 가리고, 포송줄에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자살할까봐, 자해할까봐, 그, 제가 재갈까지 준비해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압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 그저그 동아일보에서 특종을 했더군요. 예. 예, 동아일보 그 보도가 또 여러 군데 인용이 돼가지고 한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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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원래 이게 원래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예. 한국군하고 미국하고 같이 합동 그 근무를 하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거기 위문간 적이 있어요. 예. JSA 경비대대에. 예. 근데 그 경비 대대장이 예. 한국군 대대장이 예. 중령이에요. 김유건 국가안보실 1차장. 예. 왜그 하면 김유건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육군 중장 출신이거든요. 참모차장이 마지막 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군 선배잖아. 육사 선배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메시지를 보낸 게 김유건 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자기가 조금 시간 있을 때그 전화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걸 기자가 찍은 거야. 그 바람에 이게 완전 그 발각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들을 통 말씀, 이거 아직까지도 이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국민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추방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뭐 숨기려고 그랬다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이요. 거짓말도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에다가요. 계속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제. 통일부 장관이, 아니, 북한 병사가 죽어도 북한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눈을 가리고 포송줄을 묶어가지고 자해할까봐 재갈까지 준비해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그, 경찰차 태워가지고 그 압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해 행위도 있고 하니까 원래 뭐 대한즉시타사가 보통 그런 경우는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경찰 특공대가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인계를 했는데, 그때까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송줄로 이거 포박을 해가지고 이송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해 행위했으면 재갈까지 물리려고 재갈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송했는데, 이 북한 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 딱 도착해가지고 안대 푸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북한군 세 명이 딱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통일부 장관이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1월 8일 말이죠. 11월 8일 날 국회에서 또 이렇게 밝혔어요.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소 여사가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했다고. 아, 이 자식 이거는 말이야. 통일부 장관들의 작자 이거. 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어? 덩치는 큰 놈이 계속 이거저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임명이, 이거 중장 국가 의사결정이잖아,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저, 하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저, 뭐라고 그랬죠? 국방부 장관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은, 저, 뭐라고 그랬냐, 11월 7일 그 전날, 북측 가족 안전을 위해서 송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송환이 당사자의 북측 가족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어 송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상황 종료 후 공개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국방부 얘기해, 정경도. 그것도 거짓말인 거 완전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응? 그다음에 통일부가요, 그 전날, 그러니까 김연철 장관이 11월 8일 날 이렇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기소 문서가 없음을 밝혔다. 이렇게 국회에서 위정을 했는데요. 그 전날 통일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죠?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같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어? 그다음에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같이 결정했다. 강제추방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지. 이게 그 전날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그 의사결정 유효하고요.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 틀려요. 국방부 장관 이야기 또 틀리고. 국방부 장관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예? 가족이 안전을 위해서 일단 비공개로 소환 후에 밝히려고 그랬다. 이거고요. 통일부 장관은 죽더라도 지구가 돌아가겠다고 했다. 귀순 문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통일부 대변인 그 전날, 이거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북한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게 그거 다 틀려요. 정부. 그리고 제1세 경비 대대장이 김육은.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보낸 메시지에는 뭐 그러기 노 국정과 통일부 입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전 중에 추가 검토할 예정인데 오전에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메시지 상에는 오후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북측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걸 보내면서 이게 입장 정리가 안 돼서 검토를 하겠다, 다시. 이랬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국가안보실에서 직근으로, 통일부도 입장을 내라, 국정원도 입장이 뭐냐. 한데, 지난번에 6월 달에 왜그 삼척항에 목선이 삶을 돌보냈잖아요. 6월 15일날 들어왔을 그게 때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 그 부담이 있었던지, 하여튼 통일부도 입장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국정원도 그래가지고, 국가안보실에서 그 종합적으로 그 관계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내서 대통령이 제거까지 맡아서, 이제, 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제1세 경비 대대장 이야기처럼, 통일부, 국정원과 통일부 입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안보실에 직근으로 이걸 결정해버린 거예요. 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추방해. 이래 한 거야. 그러니까 추방할 때, 제갈목 이거 하고, 안 됐대 하고 말이죠. 포승적으로 포박을 해가지고, 그죠. 판문점까지 끌고 가서, 태워 갔죠. 아니 이거 이 사,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그 과정이, 이 문자 메시지 핸드폰에 이게, 국회에서 이게, 김육원 안보실 2차장이 그 핸드폰을 보다가 이게 기자들이 많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 해프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보도를 해버린 거야. 이게 노출이 돼버렸단 말이야. 아차,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일파만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살인마라고 하는 거를 저기 입증한 것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 민주화 운동했다며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했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권 유린어 살인마들 얘들. 그 23년 전에요. 1996년 8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저 민변 부산 경남 대표 변호사예요.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1996년 8월 2일 그 당시에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남태평양상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294톤인데요. 이번에 이제 북한 어선 있죠? 저 17톤이거든요? 근데 294톤인가?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집단 살해 사건이 생겼는데, 중국 조선족, 이게 말이죠. 6명이, 조선족 선인 6명이 11명을 죽였어요. 11명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하여튼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인도네시아 어부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인도네시아 어부가 이걸 제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인권항에 들어가서 이게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하여튼 결과는
사형 다 받았어. 여섯 명 다 사형 받았지. 예. 조선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 때부터 항소심이죠. 예. 변호사를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했다니까요. 예. 맡아가지고 예. 주범을 빼고 다섯 명은 다 무기로 감형을 시켰어요. 예. 2심 그렇게 대부분까지 무기징역으로 예. 확정 판결이 났어요. 예. 근데 무기징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근데 그 2007년인데요. 예. 1996년인데, 1997년에 예. 판결이 그래 났고요. 예. 10년 후에, 2007년에 예.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예. 비서실장 할 때요. 예. 그때 특별 사면을 해서 대통령 아. 하는데 그 주범 있죠. 예. 주범 이름이 전재천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예. 한 명이 이 사형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예. 이 전재천이라는 주범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예. 특별 사면을 했다니까요. 예. 감형. 와. 그리고 이때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10월 16일 날 언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예. 그때 왜 그 저 변호를 맡아가 뭐 이런 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 조선족의 우발적 범행이었다. 예. 우발 이 우발이 아니거든요. 우발이 아니죠. 계획적이죠. 이 치밀하게 그 해서 예. 보는 보면은 근데 우발적 범행으로 지금 그렇게 오도록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 있는데 운명처럼 변호를 맡았다. 와,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 같은 동포로서 예.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와... 같은 동 같은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23년 전에 예. 조선족이 우리 한국 주로 한국 선장을 포함해서 11명을 죽이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우발적 범행으로 지구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예. 조선족을. 예예.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은요. 예예. 조선족이 아니고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죠. 근데 국민이 두 명이 지금 스스로 기소해 내려왔는데 예예.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예. 사법 절차도 다 생략하고 막. 예. 이거 완전히 이거 무죄 추정 원칙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변호인도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죠. 예.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예예. 이거는 그 합동정보조사단인가 뭐 거기서 이걸 했거든요. 예, 예, 예. 이거는 사법적인 이 그 근한이 없어요. 예. 정보부대라 정보. 예. 어? 예. 여기에서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살인범으로 해가지고 추방했다 이 말이야.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마 사법 절차가 완전 실종됐다니까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인가를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23년 전에는 이렇게 예. 중국 동포까지 예.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사람이 예. 어떻게 같은 헌법상 국민이 두 명을 내 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예. 사법 절차도 안 받고 암대를 가려가지고 예. 포박을 해서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예. 거기서 북한군한테 인계를 하냐 이 말이야. 가자마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심각한 거는 유엔 고문 방지법 협약이 있어요. 예예. 이게 저 1987년에 발효가 된 협약인데 우리나라 1995년에 가입을 했어요. 예예.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한국에. 그러면 예. 이거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정식으로 예.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 이걸 정식으로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왜냐면 아, 자, 조사해야죠. 예예. 그 협약 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예. 예? 근거 예.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 침해 사례가 예.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서 예?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는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딱 이게 맞는 게 북한이지, 북한. 예. 예. 근데 가자마자 이게 뭐 고문이 아니라 바로 그냥 어? 바로죠. 고사포로 쏘겠지.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냈다 이 말이야. 그게 뭐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니 문맹국에서요. 있을 수 없어요. 아니 한국의 범죄자들도 눈 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저 범죄자들도 뭡니까 피의 사실 공표도 못하게 하고 포토라인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인권 유린한다고. 아 그래놓고 포토라인 없었잖아요. 그 검찰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지금 허송준에 묶었고 눈도 가리고 아니 눈을 왜 가립니까 눈을 그리고 자해행위를 할까봐 이거 이 뭡니까 재갈까지 물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 19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19명이 이 조그만 어선에 지금 어떻게 19명이 탑니까 여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9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2명이 넘어온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그리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북한군인데 북한군이란 말을 싹 빼버린 게 북한군이 대량 탈북했다는 게 기사화되고 소문나면은 다른 부대에서도 막 이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10월 31일 날 저기 넘어온 거를 갖다가 돌려보냈더만 다시 넘어온 거를 11월 1일 날뭐 오전에 발견해 가지고 하루를 추적해 가지고 11월 2일 날뭐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독자분들이 바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월부터 저기 북서 계절풍을 보니까 동해안은요 파도가 엄청나게 높게 칩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함정, 대형 상선도 가다 보면은 앞으로 못 나갈 정도로 배가 꼴랑거리는데 저 조그만 어선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는 최후의 발악을 내가 살고자 하는 최후의 그 수단으로서 저 배를 훔쳐 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북한 저기 북한의 어선이 민간 어선이 있습니까? 다 북한군 글쎄요. 장비들이지. 그리고 북한은 제가 저도 뭐 해군에서 굉장히 복무를 했기 때문에 뭐 사정을 잘 아는데요. 북한에서는 거의 순수 민간인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 예. 그러니까 저걸 타고 31일 날뭐 내려왔다가 한국 해군에 이 나포가 돼가지고 한국 해군이 야 귀순할래? 물어보니까 귀순할 의사가 불분명 뭐 귀순을 밝히기도 했지만은 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한번 잡아가지고 돌려보냈다가 얘들이 다시 내려오니까 해군배가 추적을 하니까는 저 배가 도주를 해가지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꼬박 하루를 추적해가 잡았다고 하는데 저 배가 어떻게 하루를 도주를 합니까? 이 험한 바다, 겨울철 바다에 저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서 있지도 못하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이게 지금 군 지휘 체계가 이번에요. 예.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예.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정식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조사단에 예. 그두 명을 인계할 때까지 합동조사단이 11월 2일 날그 팽치, 아니, 어디죠? 삼척항에 들어갔죠? 예. 들어가서, 하자마자 바로 저 합동조선단에 연결해 버렸거든. 그 상황까지만 아는 거예요, 국방장. 그 이유는 전혀 몰라. 추방을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방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월 8일 날 국방일보에 이게 보도가 나온 게 합참이요, 발표를 또한 거예요. 합동참모본부가 아무런 발표한 게 없어요. 나포한 것도 발표 안 했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합참이 뒤늦게 발표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합동참모부는 지난 2일, 예?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하하던 북한 유인목선 1척을 나포해 동해 군항, 아, 동해항으로 했네. 군항으로 이송, 탑승하고 있던 북한 주민 이민걸 중앙 합동정보조사팀으로 인계했다고 7일 전했다. 이게 따요. 합참.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합참이요. 이게 이번에 문자 메시지 이게 발각되지 않았으면은, 그죠? 이것까지 다 감출로 한 거예요. 감출라고 한 거죠. 예. 군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허위 보고 한 거죠. 네? 국민들한테 허위 보고 한 그러면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래도 군이 최후의 보루인데, 어떻게 이걸 믿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재산을 맡기느냐, 이거야. 그죠. 보호를 맡기느냐, 이거야.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전혀 이게 처음에,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 처음에 P3 해상 초계기가 발견했군요. 이런 걸 우리 측 처음 알잖아. 그죠. 그게 31일 오전 10시 13분쯤에 대진항 동쪽 200여 킬로미터, NLL 남쪽 10여 킬로미터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다. 우리 군은 호해함을 이용해서 이 목선을 NLL 2부로 태그 조치한 뒤 계속 추적 감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 이거. 다음 날 새벽 3시 38분에 NLL을 다시 넘어와서 또 제거 조치를 했지만 계속 서남 쪽으로 항해를 했다. 그래서 이걸 납부를 했다. 2일, 11일 2일 오전 10시 16분쯤에 이 목선을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이요. 이게 예. 저 실제 시작은 언제죠? 지난달 10월 3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11일이니까 정확한 12일 전에 예. 이 사태가 생겼는데 그죠. 이 12일 동안에 예. 12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게 11월 7일 날 문자 메시지 발각된 이후부터 예. 이게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오전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8일간은 예. 국방부 합참, 예. 그다음 정부 통일부, 예. 어? 예. 국정원, 예. 국가안보실 모든 데서 이걸 숨긴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국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언론에도 안 알리고 그러면서 북한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애들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북한이 야 이거 걔네 살인마야 보내 하니까 어 알았어 하고 북한하고 먼저 협의해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몰랐죠. 예. 근데 11월 2일 날 납포를 해가지고 예.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인계를 했는데 예. 딱 3일 후에 3일 11월 5일 날 예. 개성남북연락사무소 있잖아요. 예. 그거를 통해서 북한에 이거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인수 의사가 인수하겠다. 예.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바로 해요. 인수도 하겠다니까 그 다음날 11월 7일 날 바로 추방했다니까요. 안대가리 가지고 묶어가지고. 와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북한하고 내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여적죄입니다. 이 우리 국방부도 여적죄고 군 뭐 저기 국정원 통일부 청와대 전부 다 이건 여적죄입니다. 북한하고 내통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한미 인권 단체 21곳에서 예예. 이거 저 규탄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예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영국도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튼갱이라는 분이요. 예예. 예예.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를린 장벽 넘어 확실한 죽음으로 보내는 행위다. 예.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 확실한 죽음. 그러니까 이게 저 베를린 장벽을 이제 이거 비유를 한 건데 옛날에 저 베를린 장벽 넘어서 예.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인을 예. 탈출한 사람을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동독으로 보냈다는 거야. 가냐면 예. 그러면 죽게 됐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라니까 이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살인 청부업자 같은 짓을 한 거. 살인 청부업자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누구 돈 주는 놈이 야 걔 잡아와 내 그 새끼 죽여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오달을 받고서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살인 뭡니까 이게 살인 청부업자 같은 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 그 얼마 전에 아직 예. 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은 예. 조국 그 부인 정경심 검찰 조사할 때. 예. 그 처음으로 저 포토라인에 안 씌웠잖아요. 예, 예. 아직도 얼굴을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되게 놓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어. 예. 어 인권. 예. 수사 인권 할 때 인권 예 인권 보호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예. 아니 그게 포토라인에 씌우고 안 씌운 것까지 대통령이 친절하게 예. 그렇게 인권을 따지면서 예. 대단한 자기 인권가인처럼 이렇게 위선을 뜬 대통령이. 예. 이렇게 비인권적으로, 비인도적으로, 예. 어? 국민에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예예.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예. 눈을 가려가지고, 예예.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송환할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지금 솔직히? 예? 이거는 살인마예요, 살인마. 세계 10대 문명국이 대한민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북한 국제인권단체에서도요. 예? 문맹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요. 대한민국 국격을 예.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건사하게 만들어 놨더만은, 예. 아, 5년짜리 저 정권이 말이에요. 예. 2년 반 만에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나라의 체면을, 국격을 완전히 시궁창에 치워버린 거예요. 예, 예. 대통령이. 예. 그렇죠? 예. 미선자 대통령,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예. 이거 완전히 저 나라를 절단을 내놨다니까. 이게 우리 저 앞으로 외국 나가면요. 대한민국, South Korea라고 그러면은, 예. 아, 그, 저 말이야. 살인마 집단. 살인 철저하게 치고, 이렇게 말이야. 안 돼.
마피아도 아니고 말이야. 예. 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수나 타, 어? 같은 동포를 말이야. 어? 그쪽으로 넘긴 놈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아니 다녀?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이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반헌법적 기관이고 저기 저 뭡니까 반민족적 반인륜적 살인마 집단이라는 걸 자기들이 자인을 한 겁니다. 나는 살인 청부업자요. 이거는 자인을 한 것입니다. 자인 몰래 비밀리에 했다가 지금 뽀록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건 여적대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전부 여적대로 다 사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 통일부 저기 장관 통일부 차관 비서관들 군의 합참 의장부터 해가지고 국방장관 합참 의장 군의 지금 장성급들 전부 다 지금 여적죄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국제법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국내법도요 이거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대요. 예, 그 통일부서 예, 내세운 남북 뭐 그 거기 있잖아요. 예. 그죠 그거는 자기들 팬 위주로 예. 억지로 그냥 깨맞춘 거라니까요. 그게 그죠, 아니고 예. 이 이번 조치 법률적 근거 없이 자국민을 추방했다는 점에서 예. 법치 행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고요. 예. 현재까지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예. 탈북민을 예.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이에요. 그죠, 이게, 예. 이게 지금 초유의 일이라니까. 예. 정식으로 기소한 탈북민을 예.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추방 강제 추방한 거 처음이에요 처음 예. 이게 지금 예? 근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요 국회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북한에 예. 북한에 예. 강력히 요구해야 돼 예. 절대 그 저 지금 처리 과정을 예, 예. 다 우리한테 알려라 예, 예. 통보해라 임의로 고문을 한다든가 예. 체행을 한다든가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그동안에 이런 일구 저 합의한 모든 남북 군사 합의 아저 합의는 예. 그렇게 하는 순간 무효가 된다 이렇게 공표해야 돼요 예, 문재인 정부가 양심이 있으면 양심 예, 예. 무슨 4.27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말이죠 평양 어 그 평화쇼하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저 지금 남북 그다음에 미북 예, 예. 정상회담을 다섯 번이상 했잖아요. 예, 예. 남은 게 뭐냐 이게 핵은 핵대로 더 고도화되고 더 늘어나고 말이죠. 예, 예. 어? 없어지긴 했지만 더 늘어났다 이거야 위협이. 예, 예, 예. 그러면서 계속 평화쇼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지를 이 정도까지 지금 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어? 그리고 합의한 게 무슨 의미 있는 이거 평화다운 무슨 평화냐 이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걸 반드시 북한에 요구해야 된다니까. 예, 예. 이 저 이번에 돌려보낸 예. 그 어? 두 사람 예. 어? 그 처리 계획과를 전부 우리한테 알리더라. 예. 만일에 우리 동의 없이 체행을 했다. 예. 그다음에 그 정확한 근거 없이 했다 하면은 예. 모든 합의는 무효한다. 예. 선포해야 돼. 예. 그리고 저 미국 국정조사해야 되고 당연히 미국의 저기 저 미국도 저 김정은 빨리 저기 제거하십시오. 이게 지금 남과 북이 진짜 이 범죄자 새끼들 때문에 이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저기 저 통일부 앞에서 한국 자유민주 정치 회의에서 가가지고 저기 또 통일부 앞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 아 제일 먼저 했잖아요. 예 기자회견을 예. 그 저희가 근데 오늘 이제 주로 막 성경이 막 이런 곳에 노는데 예. 그 8일 날 했잖아요. 8일 오후 2시에. 8일 오후 2시에 예, 그 통일부 저 정부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했는데 저거를 갖다가 저희가 저기 7일날 저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 촬영하러 전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저 소식을 듣고 새벽 4시까지 저기 저 기자회견문을 썼습니다. 기자회견문 성명서 예, 성명서를 제가 새벽 4시까지 써가지고 다 같이 또 감수하고 손봐가지고 새벽 아침 일찍 저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오후 2시에 기자들 다 모아놓고 저걸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는 뭐 KBS 저기 어디야 지금 아니 막 이쪽에 조선일보까지 네 조선 TV 조선 뭐 저기 연합뉴스 뭐 페네마이크 다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문재인 너무, 정권이 이게 저기 뭡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저 살인 청부업자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아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수호하면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그 기독교 뭐 저기 교회 단체에서 와가지고 시위도 할수 있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민주당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민주당은 이렇게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지고 살인 청부업자 같은 짓을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으면은 자, 쪽팔려서라도 이거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단체들, 당신들 진짜 돈 받아 먹고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했다고 돈 받아 먹고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뭐냐고, 기생충이지 기생충. 이거는요, 이 사안은,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은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국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국가의 사법제도, 국가의 양식, 국가의 인도적 인권, 그다음에 기본권, 그러니까 국가의 전반적인 기본 양식을 와해시키는 행동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니까.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거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직접. 근데 어제 아래가 11월 9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반환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뭐 3당 여자 정당 대표들 초청해가지고 청와대 관제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만찬하고 그러는데요. 참 꼴불견이더군요. 그리고 아니, 취임 반환점을 도는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잘한 거 못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자기가 직접 얘기했지. 자기가 취임해놓고 왜저 청와대, 실장 3명이 나와가지고 자자찬 말이죠. 정말 듣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뻔뻔한 그런 저 기자 간담회를 합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아니, 교통사고가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책임감이 없냐고. 당신이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당신이 직접 저 취임 반환점을 돌면 직접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그리고 뭐 29일인가 어디 또 기자 뭐 그걸 생중계로 한다면서요? 대통령이 뒤늦게. 정말 뻔뻔합니다. 뻔뻔한 것도 있고, 뭐 교통사고가 줄어서 자기들 업적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야.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거의 다 국민들한테 그 본색이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며 양식이 어느 정도면,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중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다 이제 드러나버렸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내려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내려와가지고 저기 그 자기, 여적제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을 뭐 차라리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진짜. 아그 아이고, 진짜 그 아이고, 저 농담, 이건 절대 농담입니다. 그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저기 정권이 이제 나중에 보수 정권을 찾아와가지고 헌법 수호청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걸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된다. 도저히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세우고 애들 학생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반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재산 몰수하고 여적죄로 처벌하고 그러고 그의 후손들은 공기업에 못 나오게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기 형을 산 놈들은 자식들까지 공직에 못 나가게끔 연좌제로 묶어버려야 된다 이거. 하여튼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 닮아가지고, 예? 밑에 참모들까지, 와, 하여튼 이 정권 전체가요, 딱 거짓말쟁이로 저는, 완전히 꽉차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아니 그 문재인 이야, 참, 대통령도 진짜. 자기 아들의 문준영이를 갖다 그눈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그럼 북한에 보내지 그러면. 지 새끼는 소중하고 지 새끼는 미국 보내고 남의 새끼는 북한에 돌려보내고 이런 걸 보고 국민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제 개자식이라고 하는데. 여자 정당 대표들 청와대 관제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만찬한 것들, 명목이 그거더군요.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만찬인데요. 와, 근데 나 진짜. 모친이 돌아가시는데 그 이야기 들었어요? 뭡니까? 그 메리놀 병원에 그게 부근에 계시던 모양인데 6인실에 있었대요. 6인실. 대통령 그리고 엄마가. 병원 관계자하고 같은 병실인 누구도 이분이 대통령 모친이라는 걸안 사는 게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경호도 안 했습니까? 경우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든 대통령 가족 누구 가서 백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인데 나이 연세가 92인가 그랬죠. 그리고 연로한 분이 그렇게 병원에
병상 생활을 하는데 예. 아무도 거기 이제 병문안 온다는 사람이 없대요. 대통령도 없고 문주정부도 당연히 대통령 모시는 거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렇게 제가 보기 그게 그런데 무슨 지금 또 저 이번에 그 상은 예. 3일장을 치렀는가요? 예. 4일장 하여튼 치렀는데 뭐가 정말 뭐가 아니 그 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뭘 감추는 것 같아요. 생모가 아니, 아니구만. 실제 그 모친이 만드냐 하는 얘기도 뭐잖아요. 아니 사람 뭐라고 모르겠는데 네. 전혀 실제 어머니가 맞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러시지? 자기 생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따기로 아 자기 저기 뭡니까 저기 어딥니까 자기 양산에 집도 있고 하니까 양산 집에 모셔가지고 최고 그 의료진들 모셔가지고 의료진들 붙여가지고 하면은 어머니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편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 양산 집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네. 청와대로 모시도 되지. 아, 청와대로 모시든지 하면 청와대 그거 뭐 관제 얼마나 네, 좋아요. 그럼 모신 하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좋고 아 대통령이 참 효성스럽게 저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그것도 안 하고 말이야. 심지어 경호도 안 붙였다 이게 경호. 그죠. 아니 저 태국에 있는 딸 사위한테까지 경호가 붙어 있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배륜이야. 배륜 자식이 아니야. 배륜자한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배륜이야 배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탈북자 강제 추방한 게 하고 네. 이게 자꾸 이게 겹친다니까요 이미지가. 네. 아 이래서 이렇게 모친도 저렇게 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니까 네. 저렇게 하는구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오로지 처신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모가 이 부산에 계신 분이 뭐 생모가 아니다. 뭐 저 거제동에 그거는 뭐 정확한 건데 하여튼 그런 설이 많이 돌아가네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뭐 10일도 안 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찾아뵙지도 않고 그리고 아니 문준용이는 뭐 하는 자식인데 할머니가 저기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가요. 문준용이가 찾아갔으면은 소문 났을 거 아닙니까? 문다에는 태국에서 뭐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데 이번에 뭐 저기 왔습니까?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네. 이야기하면 XX 집안이라니까. 어 완전히. 옛날에 뭐 쌍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안 그러고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네. 지기가 높고 낮고 떠나서 네. 자기 친모가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네. 병원에 있다 하면 당연히 문병병 하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그다음에 가능한 또 집안에서 모시는 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불가피할 때 병원에 이제 어떻게 하는데 또 병원에 당연히 수시로 찾아뵙고 이런 하잖아요. 예. 안 했다는 거야. 아니 휴가는 양산 집에 자주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휴가 가서 모친하고 지내는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야 이거는 완전 배륜인데 배륜 예, 이거는 특이한 거라니까요. 지금 국민 이거는 배륜이고요. 청와대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배륜 짓을 한 겁니다. 페룬 플러스 저 살인 청부업자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먼저 되면 사람이 먼저다 하더만은 이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죠. 맨날 사람이 먼저라는 말 울고 묻더만은 네.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참 분명 이거 사람이 문제라고 하신 저 진짜 문재인 정권에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문제입니까? 제가 진짜 질문합니다. 대답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게 나름입니까? 안대로 묶어, 눈가리 가지고 안대로 예? 보송으로 포박을 해가지고 어? 사법 절차도 안 거치고 본인한테 변명 기회도 주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그냥 북한으로 추방한 게 그게 사람이 문제라는 정부의 민낯입니까? 예? 이거 나중에 그대로 당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 재판도 없이 그 저기 안대로 묶어가지고 저기 나중에 그 여적자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보고요.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거 국민들도 이거 저 여러분들도 너무 혈압 올리지 마십시오. 이거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걸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니 저 대한민국 정부가 문명국에 세배 10위권에 문명국 대한민국에 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백주 대낮에. 예. 그리고 철저히 8일 동안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발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허겁지겁해서 말이죠. 변명하고 말이죠. 변명하는 것마다 전부 다 국방부 장관 말 틀리고, 통일부 장관 말 틀리고, 예? 예. 통일부 대변인 이야기 틀리고 말이죠. 예. 국정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예.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예. 변명에 급급하고 말이죠. 앞뒤 예. 말도 안 맞고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계속 이어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면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허탈합니다. 허탈해. 예. 이거는 이 사건은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용서하는 순간에 뭐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게 실제 이건 나라입니까? 이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참 한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밤에 잠을 아니 이거는요 절대 용서 안 했어요. 예. 저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국정조사든 또 특검이든 말이죠.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또 그 유엔 뭐 다 이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하나도 숨김 없이 다 낱낱이 밝혀야 돼요. 그리고 또 영어가 되는 팀들은 저기 뭡니까 국제형사재판소 예. 아, 거기다가도 재소하고 좀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저기 그 한국 자유민주 정치 회의 그때 우리 성명서는 그 다음에서 한국 자유민주 정치 회의를 치고 들어가시면은 그 성명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 신동부 자유외국 TV는 예, 예. 거기 저 유튜브 그 설명란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 성명서 올리려고 그래.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예.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예. 예. KLTP.KR, Korea Liberty Democracy Party.KR 이래가지고, KLTP.KR, 있습니다. 그 해놨으니까, 예. 다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저기다, 저희가 계속,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좀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가셔가 보시고, 뭐,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